연주를 어떻게 한 거야?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진정해. 우리는 힘을 합쳐서 연주를 찾아야 돼. 뱀파이어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길 바라나. 그럴 리가 없어. 내가 분명히 연지의 시체를... 병원실에 있던 시체가 사라졌다. 그걸 밝힐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겠지. 화장을 할 다른 시체는 병원에 많이 있었을 거고. 당신이 만든 거야. 뱀파이어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. 뱀파이어의 피를 받거나 뱀파이어가 된 누군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경우야. 민태현, 당신이나 연지처럼. 나도 처음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. 뱀파이어가 돼서 미친 듯이 피를 찾아 헤매는 그 애를 찾기 전까진.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. 뱀파이어의 숙명을 감당하기엔 그 아이는 너무 어렸어. 그래서 창고에 가둬놓고 개처럼 사육한 거야? 그 어린아이를? 피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최소한의 이성마저 상실하고 미쳐버린 그 아이를 지키는 데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. 개소리하지 마. 범람을 빠져나가는 악인의 피를 탐한다. 그게 당신 철학이야? 그건 무고한 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? 이 사회는 인간의 몸과 똑같아. 끊임없이 증식하는 암세포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고 사회는 무너지기 마련이지. 그래서 법이 있는 거야. 우린 그걸 지키는 검사고!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뱀파이어기도 하지. 에이!